이거는 왕응사 백제 구두레 나루토 건너편에 왕응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었는데 삼국사기에 거기에 왕이 배 타고 건너가서 왕응사에서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일제시대 때 거기에서 왕흥이라고 쓴 기와장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왕흥사인 줄 알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그 절터를 전부 그 민간 소유로 어떻게 돼가지고서 그 문화재청에서 10년 걸려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발굴을 했더니 2008년, 7년